오는 26일부터 제주와 중국을 오가는 항공편 운항이 본격적으로 재개됩니다. 제주 관광의 큰 손으로 꼽히는 중국 시장이 열리면서 관련 업계도 손님 맞이 채비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김지우 기자입니다. 제주 지역 한 시내 면세점입니다. 면세품을 사려는 외국인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코로나19로 손님이 뚝 끊기면서 한때 임시 휴업에 들어갔으나 최근 해외여행 재개로 차츰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운영비 절감 등 허리띠를 졸라매기 위해 하루 4시간으로 줄인 영업시간도 오는 5월 1일부터 정상적으로 되돌리고 매장 인력도 늘릴 계획입니다. 기존 운항 중인 태국과 대만, 싱가포르, 일본 노선 등에 더해 이달 말부터 큰 손으로 꼽히는 중국인 관광객들까지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기존처럼 영업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시점하고 있는 브랜드들 개점하는 것, 그리고 이제 판매하시다가 저희 면세점을 떠나서 지금 딴데가 계신 분들 열심히 찾아서 다시 면세점에서 일을 하실 수 있게끔 정상화하는 작업에 지금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오는 26일부터 진에어와 중국 7개 항공사가 제주와 중국을 잇는 직항 노선을 띄웁니다. 예정된 중국 직항편은 7개 노선으로 주 52회 수준입니다. 국적사 가운데 처음으로 지난 16일 중국 직항 노선을 재개한 진에어는 26일부터 제주와 시안 노선을 2회로 증편합니다. 또 같은 날 제주와 상하이 노선도 주 7회 일정으로 운항을 재개합니다. 제주와 중국 주요 도시를 잇는 직항편 운항이 본격 재개되면서 제주를 찾는 중화권 관광객들이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특히 2,600만 명 인구로 중국에서도 가장 구매력이 큰 상하이 노선에만 주 35회의 항공편이 투입되면서 제주 관광 시장이 활기를 띨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 이전에 18개 중국 직항 노선 회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도시 관광 설명회와 이벤트, 여행업계 제주 팬투어 유치 등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전인 지난 2019년 제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 가운데 중국인은 60%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다만 중국 정부가 한국행 단체 관광을 허용하지 않으면서 당분간은 개별 여행객에 의존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KSTV 뉴스 김지우입니다.